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책자료집을 2022년 7월 최종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자료실에 참고자료 보면 여기 정책자료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성일 보시면 8월 4일 어제였죠.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꼭 저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해당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속하셔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을 꼭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토교통이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요,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선 임대차 3법입니다. 추진 배경 보시면 기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매물 감소, 가격 상승 등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 개요를 잠시 보면 세 가지죠.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1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년이죠. 근데 2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총 4년이 가능한 거죠. 전월세 상한제 보면은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제한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건 거래신고법이죠. 국민 부담 완화 그리고 지자체 행정 여건 등 감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 기간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023년 5월까지요. 이게 임대차 3법 개요고요. 보면은 원래는 이제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어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가격 상승인데 이 측면으로 보면은 갱신 계약을 감안한 4년치 임대료 인상분 선반영 및 갱신 증가에 따른 시중 매물의 감소로 신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있고 갱신 거절 부작용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도요,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사유로 갱신 요구권 무력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을 한번 보시면 2022년 8월 전후로 해서요, 전월세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추진 방안을 이렇게 정책 자료집에 실었고요. 앞으로 이게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인데요. 추진 배경 보시면 주거 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 수준 상향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었고 주택시장 안정과 도심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 보시면 도심 선호 입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안전진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을 수립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제 등록 임대 제도인데요. 추진 배경 보시면 등록 임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그리고 세제 지원 확대, 공공택지 지원 등으로 공급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도심 내 직주 근접 등 공공임대를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고요. 추진 방안 보시면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알아본 게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이나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도 꼭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나 아니면 자신이 전월세 사시거나 했을 때 촉각을 꼭 이쪽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고 어떤 정책이 세워지고 어떤 방안이 세워질지에 대해서 꼭 해당 뉴스나 이런 정책 자료를 좀 통해서 그런 대안을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욱 참신한 그런 주제로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자료집이 나왔으니까요. 해당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속하셔서 정책 자료집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떤 정책이 세워질 거고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